양극재하고 음극재하고 유일하게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포스코 케미칼 가지고 있는데요. 네, 포스코 케미칼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67,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 가지고 있습니다. 67,30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수익도 많이 나고 계시고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해 볼지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을 사셨네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저기 뉴스 보고 조금 예, 샀는데요. 저희 오늘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 3분의 1 매도시켰어요. 저희가 예. 매도 사인 드렸다고 3분의 1, 아, 30%, 그래요? 8만 원 30%요? 위에서. 그러니까 그긴 관점으로 보는 거는 좋아요. 네.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하고 음극재하고 유일하게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증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있는 사안이고 포스코 그룹에서 아마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이는 뭐 그런 회사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전고점권역까지 다 왔잖아요. 그죠? 네네. 저는 이게 좀 길게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쫙 올라가면서 지금 보면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네. 월봉 차트인데 이제 이격이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지겠죠? 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도 지금 67,300원 정도면 수익이 좀 나고 계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중장기로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일부 저기 차익 실현하고 갈까요?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가지고 계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셨는데 67,300원 자리대가 조금 아쉬워요. 조정을 받으면 그 자리대까지도 한번 출렁거릴 수도 있어 보여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내일 한번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절반 정도만 좀 챙겨 놓고 나머지만 계속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내일 그럼 절반 정도만 매도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예. 만약에 밀려 내려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매수가 정도 때까지 밀려 내려왔어. 네. 그럼 다시 그럼 사시는 그때 거예요. 다시 잡을까요? 다시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저는 9만 원대까지는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 볼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10% 저기 매도를 하고 다시 밀려 내려오면 그때 다시 조금 더 들어갈까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